이달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이 기관 수요 예측을 하루 앞두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IPO 이후 중장기 사업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주환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0조 원 이상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오늘 간담회에서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IPO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기술, 제품, 고객, 생산 능력 등 4박자를 갖추는 데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생산 능력 확대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해외 시장에 있는 주요 고객사의 수요에 대응하고 현지 대량 생산을 위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과 고객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전지와 리튬황 전지 등 차세대 전지 관련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또 폐배터리 재활용 등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해서 미래 경쟁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외 공장을 많이 짓게 되는 LG에너지솔루션은 그 공장 운용 비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서 독일 지멘스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장 후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을 내놨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현재 경쟁사인 중국 CATL의 시가총액이 230조 원 정도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가 3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예상 시총이 70조 원입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중국 CATL과의 이 같은 시가총액 격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면서 그 갭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금액이 260조 원에 달하고요. 또 향후 생산 능력 확대로 매출이 급성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료비 절감 등을 감안하면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목표도 역시 그렇게 잡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물적 분할 이후 상장에 따른 모회사 LG화학의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 국면으로 본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에도 이 모회사인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0% 이상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현재 50조 원 정도에 불과한 LG화학의 시가총액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